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고귀한 형상을 본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요. 영. 영이란 물체가 아니에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는 감각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볼 수 없고 그러면서도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고 그분이 우리 영의 아버지신데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세세히 생활을 통해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참 귀하시구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계시는데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그런 말씀하셨죠?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48절.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져라. 예, 하나님 완전합니다. 뭐 0.0, 뭐 0.01%도 뭐 부족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라는 완전하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완전을 향해서 계속 닮아가려고 애를 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닮아가라. 보통 보면 부모를 닮잖아요.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아요. 늘 생활 속에 아버지를 사모하고 어머니를 사모하면서 늘 우리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가잖아요.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해 닮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장로 유전에 의해서 변질된 이 율법관을 조목조목 다 얘기하시면서 정정해 주시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사랑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바른 교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율법 완성. 율법이 많지만은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하면은 모든 게 순종하는 걸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여기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고 사모하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 그러면 제일 첫째가 뭐냐면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천년만이 아무리 닮아갈래 닮아갈 수 없어요. 43절 한번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주 잘못되게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배우고 가르쳐온 거예요. 이런 말씀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닮을 수 없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성경을 바로 배워야 돼요. 바로 못 배우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허물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보세요. 레위기 19장 17,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여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게 하여라.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과거의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 가르친다 그러면서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잘못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생활이 아주 잘못된 생활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자 이제 말씀 보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원 의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그런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장로의 그 유전, 다시 말해 이걸 하나 붙여가지고 계속 유전으로 가르쳐 왔어요. 이것이 장로 유전이에요. 잘못되게 성경을 잘못되게 가르쳤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 뭐냐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걸 붙여놨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데 원수만은 절대로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못 배우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성수도 막 주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일도 우리 교회에서 바로 가르치는 교회 있고 잘못 가르친 교회 있어요. 주일날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팔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배운 사람 평생 동안에 주일을 지키지만 잘못 지키는 거죠. 그렇지만 주일은 이름 그대로 주님의 날이다.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면 주님의 뜻으로 사용해야 돼요. 여섯 동안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얼마든지 직장 다니고 사사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물론 죄 지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지요. 주일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신방하고 그날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신 천국 일감 받아가지고 중승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 못해요. 자, 그래서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대를 다 초월해야 돼요. 원수에게 막히고 누구에게 막힌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뭐다? 사랑의 진짜 본질은 모든 사람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자, 우리 반제 다르잖아요. 43절에 그동안에 배워온 성경 말씀은 이웃은 사랑하되, 다시 말하면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사랑하라 그 말이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배워왔지만 나는, 예수님은 잘못된 율법의 그 잘못된 율법관을 고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워온 성경하고는 예수님 말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못 배우면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결국엔 잘못되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주님의 교훈은 뭐냐면은 소극적으로 원수에 대한 저 무저항이 아니, 무저항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로마 12장 20절 보세요. 로마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예, 원수가 줄이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먹이라는 거예요. 또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원수가 지금 막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른다. 아이고 그 한 상을 차려 온나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목마르다 얼른 물 시원한 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인간 말이죠. 인간은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아주 악한 근성이 생겨났어요. 우리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전부가 속에 이 악한 부패한 근성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마귀의 자꾸 충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전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부패한 근성이 있어요. 근데 부패한 근성 그거 따라가면 절대로 원수 못 사랑합니다.
그건 원수를 미워하라는 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절대로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마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중생한 영을 써서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새김질 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줘야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보면 눈이 비틀어지는데, 아이고 굶는데, 아이 굶어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 목마르대, 아이 바짝 말라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인간 속의 부패한 근성에서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그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에는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길 가는 사람, 이방 사람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 다시 말하면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구속한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이면 먹여라, 목마르면 마시오라. 억지로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는 말 아닙니다. 단마음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라야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 뭐 잘해주는 거 사랑,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분명히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받을 만한 선한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면 우리가 죄의 덩어리, 죄로 인해서 다 그냥 지옥 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면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의 덩어리로 하나님께 들어온 원수의 원수, 원수의 원수, 원수되는 우리를 말이죠, 사랑해서 예수님 몸소 써가지고 우리 모든 이 지옥 갈 죄짐을 한 몸에 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줬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래요.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죄 짓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고 일생 지운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든 죄짐을 예수님 홀로 담당,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쓰라린 고통받으면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함 받았으면 그래도 좀 본받으려고 힘을 써야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 받아놓고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의 부패한 근성 따라 죄만 짓고 사면 됐냐 그 말이. 자기한테 잘못해주다 해가지고 미워하고 물고 찍고 싸운다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럽겠느냐 그 말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 누구까지 사랑해요? 원수까지, 원수. 그런데 남편도 사랑 못해요? 아내도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이 한심하다는 거 알아, 한심. 한심이라 그래요? 정말 한심한 알아야지.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잘난 것처럼 착각할 때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참 한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입고 사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도 못하니만. 원수는 그 이웃 사랑도 못하고 형제 사랑도 못하고, 이번에도 우리 명절에 여러분 아마 흩어져가지고 친척끼리 모였을 겁니다. 진정 여러분은 그 위로서 얼마나 사랑하며 기도했는지 한번 반성해봐야 돼. 그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한 사랑이다. 이걸 배우자는 거죠. 자, 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본받아가지고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만이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45절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똑같이 자신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 구체적으로 말해 놓았어요. 이번에 그리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아들들이 된다 하니까 원수를 사랑해야만 아들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을 수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라. 닮아가면 그만큼 아들은 아들로되 자격 있는 아들이든 자격 있는 아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진짜 못난 자식이 많잖아요. 세상에 보세요. 자녀들이 몸에 태어난 자식이 부모도 모르고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잘 닮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권으로 자격이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자신도 얼마나 기뻐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해나 특별 은총 외에 일반 은총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 모두를 사랑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태양빛을 비춰주는데 여러분 태양빛이 정말 좋은 건데 늘 우리가 누리고 사니까 고마움 몰라요. 태양빛이 중단해버리면요. 열빛이 중단되어버리면 지구는 얼음덩어리, 얼음덩어리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갑자기 얼어가지고 얼음덩어리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한결같이 한 번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따뜻한 태양빛, 빛만 열 비춰가지고 생명체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하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비춰줄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비춰주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안 비춰주느냐 그게 아니 모두에게 모두에게 다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 사람 안 비춰준다 그랬고 얼음덩이를 만들어버리고 이 사람도 얼음덩이를 만들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다 얼음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한결같이 따뜻한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단비도 보세요. 이른비, 늦은비, 복된 장마비도 보면은 누구 미운 사람은 안 내려주고 사랑하는 사람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짐승에게 뭐 모든 초목에 아, 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결같잖아요. 창세로부터 한결같이 때를 따라서 이른비, 늦은비, 복된 장마비를 내려가지고 모든 산천의 초목들이 잘 자라고 들판에는 온갖 오백과들이 무르익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복되게 살도록 이게 우리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안에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면서 속이 좁아가지고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간에 물고 찌고 싸우고 부부간에 물고 싸운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자꾸 본받아 나가면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딸의 자격이 점점 만들어지고 또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만큼 아름답게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46절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온전한 사랑을 본받아 살아야만 상이다 상. 상을 준다 그랬어요. 보라고요. 46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세리처럼 살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야 무한한 영광과 상급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누구를 줄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많이 준비해 놨는데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야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 우리 지구상에 거하는 동안이 자격을 만드는 때거든요. 상 받을 자격, 영광 받을 자격을 만드는 기회가 바로 세상에 사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부모께 효도해라. 아니 부모도 효도 못하면서 무슨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떨 때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한심한 한심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과 모든 걸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잘 길러가지고 상 좀 받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무던에 있으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세요. 거기 보세요. 그것도 상 준다 그랬죠? 보세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자, 그 말씀 가운데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을 할 때에 주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비판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원망하고 인상 쓰지 말라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비판함으로 하늘의 상이 자꾸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을수록 무엇 때문에?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비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은 자꾸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수 비판하는 사람 내게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 상 받도록 하는 공로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아 내가 누군데 자존심 상하게 날 비판하느냐. 그래가지고 같이 대항해 싸운다 그러면 뭐 상이 삽시간에 다 사라져버려. 절대로 우리는 그들과 상대에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 예수님 뭐라고요? 한 번도 성질 부리면서 대항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33년 계셨으면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더라도 한결같이 어떤 원수 앞에라도 같이 대항하지 않고 항상 진리로만 대항했어요. 우리 스반사님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아이 많은 유대인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증거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상받고 땅에서도 복받도록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었더라면 구원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판한 거예요. 나중에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는 아니게 감히 신성 모독한다 해가지고는 그래 돌을 들어 쳐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수들이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은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정신을 잃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들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얼마나 멋있는 그 모습이고 마지막 죽음의 그 모습이 진짜 멋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서서 가지고 스드반스만 천국을 인도했잖아요. 주님 품에 안기도록 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실제 생활 속에 옮기며 살아보자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은 47절을 보는 게 이방인들에게도 칭찬받아요. 47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예. 만약에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면 세리와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현실 교회의 문제가 참 안타까운 문제들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잘못 믿고 있는 게 많습니다. 대체로 오늘 이 교회에 본 돌아가는 보면은 기복 사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이것이 목표가 돼가지고만.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세상에 출세를 원했더라면 예루살렘 왕 될 수 있어요. 왕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실에 보면은 너무 세상주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요즘 보세요. 뭐 인터넷, 뭐 매스컴 통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합니까? 왜 공격받습니까? 공격받을 일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가 바로 전해야 됩니다.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시체에서 냄새가 아주 풍기는 거예요. 아주 사람 죽어 썩은 냄새는요, 짐승 냄새보다 더 독해. 믿음이 없으면 다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었다. 그러니까 썩은 냄새 나고 잘못된 그런 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도 통해서 욕먹잖아요. 믿음이 살아야죠. 삶 믿음이 뭡니까?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가지고 사랑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본받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은 그저 교회 부담 없이 나와가지고 좋은 소리만 들려. 좋은 소리만 들려 그래요. 기분 좋은 소리. 그저 깔깔 웃고 가고만. 어떻게 하든지 그저 기분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다 보니까 문제입니다.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 죄를 지적하고 고치라, 자라나라, 만들어지라 하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48절 하면 48절.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져라. 자, 우리 예수님 원하는 뭐죠? 하늘 우리 아버지. 야, 참 멋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오고 전능하사 천지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짜 감사한 거. 우리 예수 믿고 나면은 단번에 아버지가, 영의 아버지가 한 분 생기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든. 세상 아버지는 인간 사람인 때문에 시간 공간 초월하지 못하고 나약합니다. 나중에 어떤 면에 짐이 될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리 아버지로서 천국에 무한한 영광을 준비해놓고 그 세계를 인도하는 영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자녀이면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 하나님 아버지 자녀 안 같다고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잘못되게 살아가지고 칭찬은커녕 오히려 욕을 먹을 때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정말 좋은 겁니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입니다. 변함없습니다.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운영하시고 천국은 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세계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완전한 같이 우리도 완전한 세계를 향해서 자라나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인물을 보면은 참 예수님이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을 보면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본을 보였어요. 아이고 목사님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이, 사랑했잖아요. 슬반 지사님 사랑했잖아요. 그저 자기 수준만 생각하고 아이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줄 알고 예하고 믿습니다. 노력해야 되니까. 계양산 꼭대기 올라가라 하면은 목사님 올라가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늙어가지고 지금 90대인데 어떻게 올라가라고 합니까? 목사님 참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올라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예 하고 올라가라 힘을 써야 돼요. 쓰면은 얼마간 올라갑니다. 안 되면 뭐 네 발로, 네 발 하면 이상 하던 뭐랍니까? 기어가면 되잖아. 기어가면 얼마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아이고 젊은상 올라가다 아이고 이 연세 많은 할머니 올라가시네 아이고 올라가기 원합니까? 예 올라가기 원합니다. 나는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를 사모한다 하면은 아마 젊은 청년 선한 사마리 같은 청년이 있었으면 얻고 올라갈 거예요. 벌써 처음부터 아이고 목사님 참 이상한 목사님이다. 아이 나이가 많은데 올라가라 그런다고 나 여자인데 올라가라 그런다. 그런 사람은 평생 가봐도 한 발짝도 못 뜁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쑥 힘을 줘가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하는 거 절대로 못합니다. 원수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요셉을 보면 나중에 보세요. 민심매매 당했잖아요. 진짜 한맺히는 거죠. 어떻게 자기 동생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먹겠습니까? 팔겠습니까?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고생했는데 13년 동안이나 노예 사이에 감옥살이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원수 갚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면 칼을 갈 거 아닙니까?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야. 나가기면 나가라. 내가 도망가서라도 죽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벌써 요셉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노예살이도 잘해서 인정받고 감옥살이도 잘해서 인정받고 그 다음 총리 됐어요. 그동안에 내가 죄인이고 감옥살이하고 종살이기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권력을 한 손에 가졌기 때문에 죽여버려야겠다.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기근에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양식 사러 왔을 때에 자기 발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그 죄를 다 용서, 다시 말하면 죄를 전부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회개한 모습 보고는 자기를 요셉으로 자기가 동생인 걸 말해주면서 그 기근 때 그들을 전부 불려들여가지고 고센 땅에 좋은 땅에 데려와가지고는 계속 잘 먹여줬어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아이고 형들이 이제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꼼짝없이 죽었다.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는데 아버지 죽었으니까 죽이지 않겠느냐가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와가 또 사람을 통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래 아버지 돌아가서 이제는 내가 뭐 볼 거 없다 했는데 다 죽여버리겠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어요. 요셉이 울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앞서서 나를 보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는데 너도 당 죽이겠습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을 막 위로하고 막 위로해 주면서 끝까지 사랑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그로 인해서 구약 교회가 잘 됐잖아. 열두 지파가 든든히 서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요셉은 110세 동안 오래오래 살다가 천국 가고 예수님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사랑 안 하고 막 죽였더라면 어떡하겠어요? 큰 문제지요. 원수를 사랑했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천국 갔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이라 말하는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고 원수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았다 하니까 뭐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 한 게 아니에요. 그분도 얘기 들어보면 인간 아닙니까? 그분도 사람이에요. 근데 애양원에 그 나병 환자촌에 갔을 때도 가보니까 그 보통 가면 냄새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나병 환자촌에 가면 애양원이죠. 자기도 그랬대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 많이 했는가 봐요.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냄새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하더래. 그래가지고 피고물 빨아주면 같이 짐식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많은 희생적인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또 6.25 사변이 벌어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그리고 또 두 아들 얼마나 귀한 두 아들이었는데 두 아들을 그냥 공산당원이 총을 쏴 죽였어요.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죽는 모습 보고 피투서 쓰러져가 죽은 그 모습 볼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칼을 갈아갖다 죽일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짜증 큰 아들 뭐 유학까지 보내겠다는 그런 두 아들이 아, 총 맞아 갑자기 시신이 되어가 자기 눈앞에 누워있으니까 막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요.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기도만 했는가 그래서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죄값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주우셨는데 내가 이걸 사랑해야지. 진정한 사랑 원수를 사랑하려는데 정말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아마 기도를 많이 했는가 그래가지고 그 체포해가 죽이라는 걸 가서는 내가 양자로 삼겠다 용서해달라고 데려와서 양자로 삼았잖아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원수를 죽였더라면 하나님 앞에 가면 계속 마음이 양심이 가책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랬죠?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원수된 것을 너희를 구원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겠습니까? 근데 억지로라도 기도하며 했더니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원수를 사랑해서 양자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과 함께 교회사에 아주 좋은 이름 남기고 천국 가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 사랑이 귀한 이것을 우리가 100% 다 담는다는 거의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닮으려고 애쓰면 그만큼 또 자라나고 또 순간적으로 물론 계속
완전하게 닮을 수 없지만 순간적으로 스드반 집사님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데, 완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 결코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또 우리가 살라는 지구가 아니잖아요. 지구는 잠시 머무른 나그네입니다. 불언장의 지구를 떠나면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웃는 사랑하는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생활이 됐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잘 본받아 사랑해야만이 예수님의 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자라나고, 그 다음 천국에 상 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에 가서도 칭찬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 생활 현장에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